오늘은 1억짜리 분재 만들기 위해 도전하겠습니다. 일단 나구성 뿌리에다가 금속을 접목을 한번 시켜 보겠습니다. 드릴. 드릴. 예. 어디까지 여기입니까? 예. 정확히 성공해 주십시오. 자, 됐습니다. 그다음에 접목을 가지를 찾아서 너무 크게 뚫은 접목을 가지를 잘라서 드릴 날이 요새 금속의 시세가 어떻게 됩니까? 가격이 좀 비싼 편입니다. 그래도 1억어치 값어치를 한다니까 부자할만한 금속 큰 것은 5억 정도입니다. 5억이 나옵니까? 5억짜리를 1억짜리로 만드는 겁니다. 5억짜리를 컴퓨터 5억짜리 잘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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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황 잘못했어. 이게 너무 구멍이 커. 그럼 다시 잘라야 될 것 같아. 카카카카 구멍 설명 안 한다. 오늘은 아까 아까 했어. 아까 하신 게 예 그냥 가겠습니다. 예 예. 이러다가 여기 있는 거 다 난노질 하는 건 아니죠? 그런 건 아닙니다. 아, 개인 소유의 나무인가요? 네. 됐습니다. 됐습니다. 예. 됐습니다. 정확하게. 예. 궁합이 맞네요. 주차장인가? 네. 실리콘으로. 물이 안 들어가겠거든, 실리콘으로. 라이터로 녹여야 할 것 같습니다, 안에는. 기변을. 어떻게 이런 기발한 발상을 하게 되셨나요? 책에 나옵니까? 책에 나오진 않습니다. 이게 나구성과의 접목이 되지 않을까. 나구성 뿌리에 나구성과인 금속이 접목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시도해 본 것입니다. 이게 정확하게 안착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렇게 살착은 네, 살착이 2주 후에 예. 완성되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2주 후에 예. 다시 후기를 예.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나 더 해보시죠. 여기 말고. 여기 말고.